레로라 하는 명산 가운데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팔공산. 수많은 절들을 품에 안고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에 가을을 맞아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산 중에 장이 열린다는 게 상상도 못 해봤는데 스님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양하게 상품도 있고 또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단 한 번 가을에만 열린다는 산중 장터 팔공산 승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불교 문화를 즐기고 또 맛봤던 나흘간의 흥미로운 장터 속 풍경 모두 궁금하시죠? 그 훈훈한 장면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봅니다. 가을 초입에 들어선 팔공산. 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등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님 장터 승시 열린다고 해서 왔어요. 승시 축제하는데 구경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승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스님들이 모여 물건을 교환하며 불교 문화까지 교류했던 큰 장이었습니다. 승시라고 하는 것은 산중 장터, 즉 스님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물물 교환했었던 이 모습이 바로 산중장터 승시였는데 그것이 발전돼서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스님들의 생활에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승시 전통을 재현하는 행사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스님들의 오래된 소장품들부터 직접 만든 물건들까지 이곳 승시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불교 물품들이 다양합니다. 집에 얹어보면 귀가 살아있죠. 그게 이제 수십 년 그냥 스님 방에 있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시조해 주신 성복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글씨 그림이라든지 불구용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일 있는 장터가 아니기에 마음에 든다면 손에 쥐고 봐야 한다는 승시 장터.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은 직접 가져온 스리랑카 홍차로 관광객들의 입을 사로잡습니다. 저희는 여기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장사가 아니라 스리랑카를 소개하기 위한 장소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스님의 그 땀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지난 1년 또는 더 오랜 시간을 준비한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열릴 수 있었던 승시축제.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더해진 것을 알기에 아낌없이 구매하는데요. 도라지 청소 샀는데 스님이 직접 정성들이가 만들었는 걸 사가갑니다. 스님께서 직접 염색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승시축제에 초대받은 일반 참여자들의 판매 부스도 인기가 좋았는데요. 하지만 여느 장터가 그렇듯 물건을 사다가도 놀거리에 마음이 빼앗기는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스님과 함께 체험할 기회 놓칠 수 없죠. 다 만들었어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은 바로 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사찰 음식이었는데요. 고운 색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스님들이 봄에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1년 내에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 그게 가장 발달했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큰 특징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부처님께 올리는 거니까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그런 게 이제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 음식과 비슷한 듯 다른 사찰 음식에 모두들 시선 집중. 사찰 음식이 이만큼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같은 재료로 참 다양하게 특이한 것도 많고. 스님이 두 손을 걷어 붙이셨는데요. 맛깔스러운 버섯 강정과 두부 김밥까지 준비 완료입니다. 시중에는 없는 두부 김밥 맛보러 오세요. 드시고 가세요. 팔공산 승시도 식후경이 일어나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맛본 사찰 음식. 궁금한 그 맛은 어떨까요? 바삭함이
집에서 담백한 게 있잖아요. 새롭다, 이게 보통 요리하는 것보다. 담백하고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사철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성격을 온순하고 이렇게 순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을 알겠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방법도 중요한 사찰 음식이죠. 이번 승시 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로 공양 체험에서는 음식 예절을 배워봤는데요. 모두들 아시죠? 밥 먹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입을 가리고 씹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양념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남은 단무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마지막에 드시면 됩니다. 네. 모든 것이 끝마무리가 중요하듯 밥을 먹고 깨끗이 비우는 것이 예법. 음식을 만들어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엄숙한 의식을 통해가지고 애들이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한테 스스로도 음식을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남기고 버리곤 했었는데 귀한 걸 알고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이번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왁자지껄 응원전이 시작됐는데요. 산중 장터의 신여민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신여민이란 말은 씨름한다. 우리가 책과 씨름한다, 일과 씨름한다, 번뇌와 씨름한다 할 때의 그 씨름이 바로 신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글이 없을 때 표현했던 이두 표현이 바로 신념이기 때문에 우리 뭐 팔공춘 동화사 영산전에 보면 씨름한다라는 저 뒤에 있는 저 그림이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사에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아마 큰 성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저렇게 몸과 몸을 맞대고 하는 씨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딴 생각을 하는 순간 승부가 나버리는 씨름 경기. 열정적인 응원에 힘입어 기습적인 안다리 공격 성공했습니다. 동화사 앞마당에 모인 스님들의 치열한 승부 끝에 드디어 마지막 두 스님만이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신중하게 삿발을 쥐는 그 순간 모두가 긴장하고 첫 승부는 홍삿바. 두 번째 승부도 홍삿바 스님의 승리. 씨름대의 최종 승리는 연우 스님의 차지가 됐습니다. 2대 0으로 승리하고 2018 승부 씨름대의 홍삿바 연우 스님. 오래간만에 씨름장 보니까 재미있고 박질감 나고 스님 때문에 불자라서 스님이 씨름하시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한 것 같습니다. 있는 힘껏 열심히 했습니다. 둥둥 동화사를 울리는 북소리가 울리고 전국 스님들이 모이는 법고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룡산 용암사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송광사에서 왔습니다. 법고를 치면서 법고의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쪽 퍼포먼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전통 강원답게 네 명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그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큰 북과 무라일체. 다양한 북소리로 팔공산을 울리는 스님들의 법고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비구니 스님들의 흥겨운 법고 리듬에 마지막까지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승시를 해마다 거의 왔었는데요. 올해 이 법고 대행진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에 응어리진 게 한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비구니 스님들의 이렇게 잔 물결 같은 소리와 비구 스님들의 이 큰 파도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했던 승신축제도 막을 내릴 시간이 되고 재밌게 즐기셨나요? 승신 재밌었어요. 승신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옛날 전통놀이 체험도 해봐서 재밌었습니다. 승신을 재현해주니까 참 뭐 반갑기도 하고 참 색다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문화를 배우고 재미있는 축제가 함께했던 이번 산중장터 승시. 전통을 잊고 시민과 스님이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시를 자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전국의 내로라는 솜씨꾼들이 모여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기능 경기대회 현장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메달을 획득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8도 제1의 솜씨꾼들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가기 전 울산에 모두 모였습니다. 바늘구멍을 뚫는 것만큼 어려운 지역 예선을 거쳐 이 자리에 모인 선수들. 저 예리한 눈빛 좀 봐주세요. 이것도 말이죠.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못지않게 치열하게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종목으로 선수들이 그 부스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선수들 만나보시죠. 정해진 시간 안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대회인 만큼 집중 또 집중. 그 모습에 저도 인터뷰는 잠시 잊고 경기를 한참이나 지켜봤네요. 저는 이분들의 기술에 놀라고 열정에 네. 놀라요. 근데 이 대회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네, 이 대회는 네.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 기능 인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서로의 그런 능력들을 거르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이 장애인분들이 시상하거나 또는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대회를 통해서 네. 많이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네, 자신이 원하는 일터를, 일자리를 찾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이 대회는요, 한복, 양장, 시각 디자인 등 장애인들이 직업을 얻을 때 필요한 기능 종목은 물론이고 도자기 공예, 그림, 네일아트 등 레저 생활기술 종목도 함께 열립니다. 그런데 경기에 집중한 선수들을 뚫어져라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심사위원! 1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솜씨 어느 것 하나 놓칠세라 꼼꼼히 살펴봅니다. 심사 보기가 만만치 않죠? 어려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나오신 분들이 다들 베테랑이셔서 나오신 분들 되게 쟁쟁하시고요. 네. 해년마다 또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결시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심사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네.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가 불편하고 이거보다는 열의가 네. 있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높으셔서 그게 저희도 보고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한편 멀찌감치 서서 누군가를 지켜보는 이분. 처음에는 심사위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울산 대표로 참여한 선수를 가르친 선생님이십니다. 지도 교수님 그리고 어머니. 네. 그렇습니다. 따님이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동안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루에 네. 한 시간씩 잤죠. 한두 시간씩 학교에서 쪼그려가 자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늘 노력하는 딸입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네. 아마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목인 안마.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이 첫 실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안마 대회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필기시험을 마치고 지금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필기시험 잘 치셨어요? 못 쳤어요. 몇 점 정도 예상하세요? 한 9점. 저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떡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마음은 울고 있어요. 옆에 또 참가자 있습니다. 덩치가 만만치 않으신데요. 자, 필기시험 어떨까요, 지금? 어떻게 되겠죠, 뭐.
아, 근데 일단 체격 조건으로 봐서는 실기 시험은 만만치 않겠다.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수전체 있어가지고. 그렇다세요. 지금 안마대회는 올해 신설이라고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한 석 달 정도 그냥 이렇게 그 지역 그 대회를 겹쳐서 나오거든요. 네. 여기 분들이 각 지역의 대표로 오신 분들이라서. 예. 또 지역 대회 할 때부터 예. 저희들 그 뭐 그 예상 문제집 받아서 공부하고 뭐 예. 근육 공부도 좀 하고 한 3개월 정도 그냥 준비는 했어요. 아, 좀 실기 시간 들어가기 전에 예. 예, 저를 마네킹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한번 만지면서 제가 어디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표시가 나고. 오, 이거 예. 너무 단단하신데 몸이. 예. 혹시 운동원에서 단단한 거 아닐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준비한 만큼 네. 최선을 다해봐야죠.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메달 색깔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어디라도 걸치면 다행이죠. 화이팅!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조금 전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이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는 한동원 선수.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겠죠? 안마 경기가 한창인 사이 화훼장식 경기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선수들은 이 대회 이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역량이 좀 많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게 많이 느끼고 예. 좀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될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기능 경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주는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극제가 되고 또 제가 또 좀 더 제 네. 삶의 좀 생활의 네. 그 활력소가 되고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투지가 발동이 되고 좀 그래요. 손은 빠르게, 눈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옆에서 보니까 진짜 손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분, 한마음 한뜻으로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대회 나가도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 많은데 여기 네. 와서 더 깜짝했어요. 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그냥 일반 대회 가셔도 네. 그냥 몰라볼 정도로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네,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조금 인상적인가요? 이제 기술을 다루는 드릴이나 공구 사용의 면에서 너무 네. 뛰어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잘하셔가지고 네. 정말 불편한 게 맞으신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주로 생각이 나요. 이렇게 기술을 요하는 종목 외에도 그림, 네일아트 등 레저 및 생활기능 경기도 함께 열렸는데요. 몸이 조금 불편해서 남들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려도 예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떠세요? 이제 다 끝내셨는데 느낌이 어때요?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아니 보는 내내도 힘든데 이걸 일일이 다 입으로 물어가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결혼식 끝나고 예. 국장 신혼을 가는 걸로. 아, 신혼여행. 비행기 하면은 예. 왠지 설레이잖아요. 아, 비행기 자체가 설레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은 최태웅 선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림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계적인 구조화가의 꿈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기능 경기 대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어마어마하게 잘 그린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나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국가대표 갈 때 될 때까지 네. 계속 도전하실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지금 이 순간에도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선수들. 될 때까지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도 반짝반짝 빛나겠죠. 이들의 꿈을 우리 모두가 응원합니다. 한번 뜯어도 제대로 뜯는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갈비찜.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고 미각을 미치게 하는 이색 갈비찜이 등장했으니 갈비 넣어, 내가 찜했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심쿵하게 할 이색 갈비찜이 있다던데. 아, 여러분 스톱. 무슨 갈비찜인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건 처음 봐요. 원 플러스 원. 갈비는 알겠고 그 옆에 있는 건 해물찜? 뭐야 뭐야, 해물찜이야 갈비찜이야? 이건 해물찜과 갈비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해물갈비찜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만남, 해물갈비찜. 이런 걸 보고 신바다를 외치는 거죠. 쫄깃한 해산물에 부드러운 갈비, 그리고 아삭한 콩나물까지. 듣도 보도 못한 황홀한 삼합에 손님들은 흠뻑 취했으니 매콤하고 달콤하고 이들의 만남이 궁금하다. 이건 이제 어른들과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생각하다가 만들게 됐어요. 알싸한 해물찜과 달달한 갈비의 신선한 콜라보. 와, 우리의 만남은 신의 한 수. 해산물도 많고 갈비도 많고 정말 양이 많네요. 다른 데는 양념이 별로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양념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요 매콤해서 침고이는 해물찜에 자꾸 끌리는데, 양도 푸짐한 게 해물의 양이 장난이 아닌데요. 해산물이 많은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가나요? 새우랑 미더덕이랑 오징어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일단 한번 세워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워보라고 하면 세워봐야죠. 젓가락 장전 완료했으면 바로 시작. 쭈꾸미, 새우, 그리고 고니, 미더덕, 가리비. 어머, 사장님이 생각 안 날 만하네. 우리가 좋아하는 해산물은 다 들어갔다고요? 해산물 푸짐한 거 완전 인정. 손님들이 양념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비결 있으세요? 이건 말이 드릴 수가 없는데. 아, 그래도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이건 안 돼요. 저희만의 비법이라. 사장님 딱 하나만요. 하나만. 네? 네? 그러면 고춧가루, 찹쌀가루 여기까지. 아하, 찹쌀가루. 뜨거운 물에 새우, 소라 등 총 9가지 해산물을 아낌없이 투하. 해물찜에 단짝 친구 콩나물도 팍팍 넣어주세요. 찹쌀가루가 들어간 비법가루와 고소함을 더해줄 땅콩가루, 그리고 간마늘을 쓱쓱 섞은 다음 해산물에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매콤하고 푸짐한 해물찜이 완성됩니다. 침 고이게 하는 이 비주얼, 칼칼하고 매콤한 해물찜 맛에 푹 빠진 손님들. 이거 안 빠지는 게 이상하죠. 해물찜 나한테도 와주라. 컴온 컴온. 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얼큰하니 굉장히 맛있네요. 갈비하고 해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매콤한 해물찜과 찰떡궁합인 이 갈비. 이 갈비의 매력도 샅샅이 파헤쳐 봐야겠죠. 어디 보죠? 오잉? 저거 아무래도 우리가 찾는 갈비인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갈비가 맛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만들 건지 한번 보세요. 양파와 물엿 등 10가지 재료를 넣고 푹 끓인 특제 간장에 국내산 갈비를 넣고 냉장고에서 3일간 숙성시켜주면 된다고요. 어허, 숙성된 갈비는 직화로 굽는다? 왜 이렇게 하는 거래요? 네, 직화로 구이되면 이제 육즙도 살아나고 맛도 좋아서 이제 해물찜이랑 잘 어울려요. 해물찜과 궁합을 위해 직화로 빠르게 구워지는 갈비. 촉촉한 비주얼에 한 번. 입에서 사르르르 녹는 맛에 한 번. 해물찜과 찰떡궁합에 또 한 번. 이렇게 자꾸만 반하게 되는 해물갈비찜. 저 아무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맛있네요. 맞아요. 맛있어요. 친구들아, 다음에 여기 오자. 해물찜과 갈비의 만남을 뒤로 하고 찾아간 두 번째 맛집. 바글바글한 게 여기 갈비찜도 인기가 장난 아닌데요. 진짜 부드러워. 아, 엄청 푸짐합니다. 오, 이 삼박자를 다 갖춘 갈비찜이 있다뇨. 어서 내 정체를 밝혀주라쥬. 모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매운 양푼 갈비찜입니다. 매콤한 것은 언제나 옳다. 갈비 느님의 매콤함에 취하고 푸짐한 양에 빠지니 우리들의 입은 쉴 틈이 없다. 계속되는 러브콜에 주방은 쉴 틈이 없으니 순번을 지켜 차례차례 나가는 갈비 느님.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인기. 이쯤 되니 이 갈비찜에 손님들이 열광하는 그 이유 궁금한데요. 이 갈비찜은 거기에서 구워요. 거기에서 굽는다? 의문의 거기를 찾아야 할 텐데 여긴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서 굽는다는 건지 잠깐 이거 화덕인 것 같은데요. 초보를 하면은 육즙도 살아있는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쉽게 드실 수 있으면서 맛도 살아나니까 여기서 구우고 있습니다. 어라, 맛도 살리고 육즙도 살리고 참숯향까지 더한 갈비. 손님이 끊이질 않는 이유 알겠네요. 뜨거운 미니 화덕에 부드러운 갈비를 넣고 딱 10분만 구워주면 군침 도는 비주얼. 촉촉한 갈비가 완성됩니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갈비를 한 번 더 익히는 건가요? 다른 가게보다 특별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한 번 구워서 여기에다 지금 찜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라, 이제 찜으로 탈바꿈할 시간. 화덕에서 구운 갈비와 직접 재배한 양파를 아낌없이 넣고 볶아주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저 움직임, 저 코끝을 찌르는 매콤함, 손님들 취향 저격할 매운 양푼 갈비찜이 완성됩니다. 와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이 비주얼. 뜨끈뜨끈한 갈비찜 한 젓가락이면 우리의 마음도 뜨끈뜨끈 후끈후끈. 어머, 야무지게 드신다. 여러분, 매콤한 게 맛있죠? 그렇죠? 계속 들어가네요. 자꾸 땡기네요. 매운 줄 알았는데 달달하네. 네? 달달하다고요? 아니,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달달할 것 같은 비주얤은 아닌데. 갈비는 매콤하고 달콤하다고 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가 놓쳤군요. 어디 토지야 푸지야. 그래요, 이때 갈비를 꺼냈는데 갈비가 양념돼 있다. 왜 양념된 갈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혀에는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오감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콤한 맛과 달콤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와 양파 등 각종 채소를 썰고 곱게, 더 곱게 갈아주세요. 베이스가 될 간장에 간 채소를 아낌없이 넣은 후 이틀간 숙성해주면 달달한 갈비 소스 준비 끝! 국내산 갈비에 이 특제 간장 소스가 잘 배이도록 하나씩 차곡차곡 쌓은 뒤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주세요. 어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특제 양념을 쭉 머금은 갈비는 화덕에서 빠르게 구워준 뒤 매콤한 특제 양념과 한 번 더 만나면 된다고요. 여기에 버섯과 고춧가루도 넣고 10분간 푹 졸여주면 겉은 알아도 속은 완전히 다른 매콤달달한 양푼 갈비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고고고! 매콤한 갈비찜 한 쌈이라뇨. 오늘 밤 야식은 바로 너로 정했다?
여러분 저도 한 입만 주면 안 될까요? 한 입만, 한 입만. 양도 푸짐하고 고기도 부드럽고 야채도 많아서 과일들과 먹기에도 맛있나요? 해산물과 갈비의 만남, 해물 갈비찜부터 참숯향 솔솔 나는 양푼 갈비찜까지 갈비 너희들 내가 찜했다.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 만든 인형. 어릴 적 소녀 감성 떠올리게 만드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런데 소재가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바로 나뭇가지, 도토리, 은행 같은 산이나 들에서 나는 자연물들로 인형을 만드는 재생 아트입니다. 꼼지락꼼지락 손끝으로 빚어내는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작품들. 그 아기자기한 재생 아트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순천에 아주 특별한 공예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들어가 보실까요? 오! 와, 여기 진짜 예쁜 인형들이 많은데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그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연으로 만든 거예요. 연이 그 연꽃이 피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피는 것이 있어요. 연자방이라고 해가지고 연시방이에요. 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다 네. 무슨 작품명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 지금 네, 한복 같은 소재를 입고 예, 예. 장구 들고 있고 북 들고 있고 이건 징, 네네. 뭐 꽹과리 이렇게 다 들고 있어요. 네, 사물놀이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고서는 참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옷도 만들어서 입혀놨죠. 머리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모자도 씌워놓고 이게 굉장히 섬세해요. 하나하나 이 사물놀이도 제가 몇 번을 그 그림을 보고요. 예, 네, 그림을 보고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역시.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하고 10년 전까지 습해설가로 활동했던 동남 씨. 자연이 좋아 자연 안에서 생활하던 중 유난히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쓰임을 다한 연의 씨앗 주머니였습니다. 연 공예를 하시게 되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이 연자방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뭘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뻐요. 치마로 보기에가. 제가 여자애들을 너무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자애들로 만들게 됐습니다. 재료는 일단 산에서 오면은 애들이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에다 그냥 두면은 벌레들이 스물스물 걸려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 오면은 무조건 전자레인지에다 한번 다 돌려요. 아, 소독 개념으로 네네네, 한번 돌리고 그렇죠. 또 불이 떨어지면은 얘네들을 주워서 집에 와서 씻어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전자레인지 한 번씩 구워줘야 돼요. 뭔가 이론을 먼저 조금 배운 다음에 네. 실기로 들어가는데 이 연공에는 바로 그냥 만들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오. 여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다 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표현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고요. 이 나뭇가지는 산에 가면은 우리가 발로 툭툭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쓰레기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보물입니다. 이게. 요거는 어디에 얼굴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네. 얼굴은 은행잎이잖아요. 네. 우리 그 백장민 씨 같이 이렇게 조그만 얼굴 이쁘잖아요. 눈만한데요. 네. 도토리 껍질이요. 껍질. 네. 네. 이걸로 머리를 해서.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얼굴 만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네네. 처음에 이게 모자인가 아니면 약간 보면 파마해 놓은 머리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작가님이래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버려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재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누가 주워다가 이거를 인형 옷을 만들 생각을 했겠어요. 선생님한테는 정말 소중한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재료고. 네, 써서 말린 상태예요, 얘네들이요. 한 2, 3일 정도 햇빛에 말려 자연 건조를 다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다 구우면은
이렇게 또 다른 예쁜 모습으로 또 나와요. 색이 조금 더 진해지고. 네네. 아, 모양도 네. 예뻐지는구나. 네네. 더 단단해지죠. 자, 이제 얘가 치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짧은 게? 이 짧은 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목을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볼록한 곳을 앞으로 하면은 얼굴이 훨씬 더 이렇게 윤곽이 뚜렷하게 보여요. 얼굴 보이시죠? 입술 너무 두껍게 그렸어. 속눈썹도 조금 그려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까지 됐죠? 네. 이제 팔하고 다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선생님 작품들 다 보니까 네. 공통점이 네네. 다리가 엄청 롱다리고 얼굴이 다 주먹만하고 팔다리가 길고 다리가 롱다리 거의 한 뭐 1m 뭐 180 네네. 정도 다 해놓고 뭐 얼굴도 조그만하고 뭐 선생님의 그런 로망을 인형에다가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다들 더 길게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보내거든요. 아~ 이게 지금 연 치마하고 이렇게 목이랑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바로 받아서 만드실 그렇죠. 수 있도록 뭐 고를 예. 필요가 없네요. 팔다리 세트로 예. 선생님 다 보내주시니까 이 패키지 만드는 게 제가 인형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다리를 붙일 거예요. 맨 가운데 점에다가 해가지고요. 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와 예쁘죠? 와 진짜 제가 생애 처음 만들어본 연 인형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이 제품 이렇게 팔, 다리, 머리 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인형 분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재생 아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재생 아트 중에 연인형 분과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한국 재생아트 협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인 봉남씨. 지난 여름엔 전주에서 회원들과 함께 재생아트 전시회도 가졌는데요. 자연의 소재가 즐거운 상상을 만나 작품이 되는 연자방 공예. 그 행복감 때문인지 이렇게 연자방 공예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아주 많답니다. 저는 애기끼들도 키우고 있어서 그렇게 인공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적인 거를 만들어서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러고 싶어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연체 많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탄생시키는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공예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물을 같이 겸해서 같이 하면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왔습니다. 자연의 부산물로 모든 재료들이 자연에서 나온 거라서 참 감촉도 되게 좋고요. 냄새도 되게 좋고요. 되게 하는 방법도 되게 쉬워서 나중에 뭐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같이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We'll be one by two today. 산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는 팔 다리가 되고 다람쥐가 알만 쏙 빼먹고 버린 도토리 껍데기는 고불고불 멋진 머리 모양이 되고 쓰임을 다한 연애 씨앗 주머니는 발레리나 의상처럼 어여쁜 치마 모양이 되는 연자방 공예. 자연을 품고 동심을 품은 이 행복한 공예 여러분도 함께 해보지 않으실래요?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숲속의 진객, 식감이 쫄깃하고 특유의 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로부터 일능이 이송이라 불릴 만큼 으뜸으로 꼽히는 녀석들, 능이버섯과 송이버섯이 오늘 만나볼 주인공인데요. 먼저 버섯의 왕이라 불리는 능이. 머리 부분이 넓적한 능이버섯은 독특하고 진한 향을 지녀 향버섯이라고도 불리죠. 네, 능이버섯은 재배가 되지 않는 자연산 버섯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아주 좋고 기름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예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은 버섯입니다. 이렇게 좋은 능이버섯을 이용해 탄생할 요리. 육수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다양한 한약재와 재료를 푹 끓여낸 육수. 이 건강한 육수는 이 녀석의 몸을 감싸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능이하고 닭은 궁합이 잘 맞고요. 오리하고도 잘 맞습니다. 싹 기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분해 능력이 좋아서 잡냄새도 없애주고 그래서 고기가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살결과 몸 안에 건강함이 가득. 우아한 한 끼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닭. 그 끝에 능이버섯이 활용점정을 찍어줍니다. 능이를 향버섯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버섯 향이 뭐 먹기도 전부터 이렇게 군침을 돌게 해요. 와, 냄새 끝내준다. 국물 색깔에서부터 느껴지는 진한 능이버섯의 향기. 완전히 익은 능이는 딱 봤을 때 그냥 고기 찢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소고기 장조림 딱 간장에다가 졸여놓은 것 같이. 이 버섯의 향이 내 온몸에 가득 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쫄깃한데도 아삭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너무 깊고 진해가지고 혈관 사이사이사이에 건강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와. 토실토실한 토종닭, 다리부터 입으로 직행. 토종닭이 질길 거라는 편견, 능이 앞에선 넣어두세요. 단백질 분해 능력이 뛰어난 능이버섯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답니다. 능이와 고기, 부추의 삼합까지. 아영 씨, 정말 야무지게 즐기는군요. 어머, 정말 닭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능이버섯 효과인가? 특히 그 버섯하고 함께 먹었을 때 이 능이버섯의 그 촉촉한 수분이 이 닭으로 탁 내려오면서 닭 따로 버섯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닭에 다 고스란히 배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짝꿍이구나.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거나 효도하고 싶을 때 부모님을 딱 생각나게 하는 맛이네요. 이번엔 올가을 슈퍼스타 송이버섯인데요. 가을의 제철을 맞는 송이는 깊은 산속에서만 돋아나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깨끗한 후라이팬에 기름 같은 것도 넣지 말고 송이 자체만 넣어서 숨만 죽여서 소금을 약간 찍어서 먹는다든가 간장을 좀 찍어서 먹는다든가 이제 한우 소고기에 싸서 쌈으로 드셔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돌솥밥을 하는 집이라서 돌솥밥을 했어요. 전국 최초로 돌솥밥을 개발한 이 집. 40여 년 세월 동안 지어온 돌솥밥은 밥 짓는 물도 남다릅니다. 밥알 사이사이로 들어가 묵직한 맛을 내주기 위해 여러 재료를 함께 다려내죠. 채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돌솥밥의 매력. 씹는 즐거움을 더해줄 건강한 재료로 돌솥밥이 점점 모양을 갖춰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딨죠? 송이는 첫째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우리 심장도 안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향암장도 있고, 송이를 넣을 때는 이렇게 밥을 뜸들일 때 같이 뜸을 들이면은 이 송이 향이 밥 속에 가득해요. 돌솥 안에 재료들을 살포시 감싸며 은은한 향을 입혀줄 송이버섯,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뚜껑을 열자마자 마치 산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소의 향이 식욕을 막 돋아주는 것 같아요. 바로 주인공부터 맛을 봐야겠죠? 와, 저는 분명히 지금 버섯을 먹고 있는데 고기를 얇게 구워가지고 막 입에 넣은 것처럼 너무 부드럽고 그냥 고기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원래 고기 좋아하는데. 간장을 넣자마자 막 마치 찌개 끓이는 것처럼 보글보글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어머,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어머, 어떻게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고추장 대신 담백한 간장 소스로 즐기는 돌솥밥. 한 술 크게 떠서 먹어보는데요. 네, 사실 전주하면 비빔밥이 유명한데 비빔밥이 왜 유명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맛이 다 느껴지면서 너무 입속에서 감칠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끝 마무리는 역시 버섯 향. 새콤한 묵은지와도 찰떡궁합. 다양한 밑반찬들이 곁들여지니 돌솥밥 먹는 즐거움이 두 배가 됩니다. 이 돌솥밥 안에 있는 뭐 버섯, 은행, 담,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이 다 있어가지고 너무 영양 만점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 엄마가 해주는 영양밥 아니면은 이렇게 하기 힘든데. 한 숟갈도 허투루 먹지 않는 아영 씨의 계속되는 숟가락질. 돌솥밥의 별미 누룽지까지 클리어. 어렸을 때는 이 그 버섯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먹기도 전에 나 못 먹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버섯의 향을 이해하는 순간 인생을 이해하는 나이가 됐구나. 사람이 깊이가 있어졌어요, 제가. 가을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쌀쌀해지는 날씨, 몸에 좋은 버섯 요리로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